오늘은 국내 최초로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 진영 실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A보험왕 국내 모든 보험사는 실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다 갱신형인데 말도 안 되는 멍멍 같은 소리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저 보험왕이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 진영 실손 보험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험왕과 낱낱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제2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 비갱신형 제2의 실손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모든 병원이 보상이 돼요.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산재도 거의 안 되고 한의원 한밤병원도 안 돼요. 첩약도 안 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도 안 되고 웬만한 미용목적도 전부 다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웬일이야. 자, 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요. 정신병원, 한의원, 한밤병원, 요양병원, 치과, 산부인과, 심지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제왕절개 모든 보상을 병원비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장점. 일단은 갱신형, 보험료가 부담되면 2, 3만원대로 갱신형, 20년 갱신형, 실손보험처럼 1년이나 3년이나 자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0년 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실손보험에서 한번 뒤었기 때문에 나는 20년만 납입하고 혹은 50세 비갱신형으로 난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50년나 50년 만기 정기납입으로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네, 우리가 실손보험은 통원 시에 뭐 예전에 1세대는 5천원 그리고 뭐 2세대 3세대는 만원, 15,000원, 2만원 제외되고 보장이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 시에는 100%, 90%, 80%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비갱신형은요 본인 부담금이 없고 100만원 단위로 내가 100만원 썼으면 100만원, 200만원 썼으면 200만원, 300만원 썼으면 300만원, 100만원 단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중복 가입도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은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든지 완벽한 해선 없어요. 단점 또한 있죠. 병원비가 우리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하지만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우 큰 단점이라는 거. 병원비 보면 물론 비급여 항목이 많죠. 하지만 비급여 항목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100만원 단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0만원, 140만원, 230만원, 290만원 이런 짜투리는 보상을 못 받고요. 100만원 단위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갱신형이 만일 비갱신형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물론 50년, 40년 평생 보장을 받는 걸 비갱신형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솔직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손보험이나 비갱신형 보험료 인상 없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요. 특히 간편보험으로 많이 가입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아무래도 병원 자주 가신 분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분들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특히 유병자, 급여와 특히 첩약이죠.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첩약, 보신용으로 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보신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면 급여 부분에 지키겠죠. 그러면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에서 급여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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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첩약이에요. 건강보험 적용 2단계 10원 사업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상 예시는 허리 디스크 한의원 한밤병원에서 첩약 받으면 급여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지금 연간 급여 부담액이 급여에 일단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급여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그러니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연간. 그래서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마비, 뇌혈관,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마 탈출증, 대상 기관은 한의원, 그리고 한밤병원, 그리고 병원 및 종합병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밤병원 진료 과목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률도 한의원은 30%, 한밤병원이나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2개의 질환에 대해서 각 질환의 20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면책이 없어요. 감액도 없어요. 특히 저 보호망이 한화 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요. 타산은 100만원이나 혹은 200만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한화 같은 경우는 50만원부터 국내 최초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산은 면책이 있는데요.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예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에치손보사는 장기간 치료에도 요양병원이랑 정신병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이야 진 보험 특약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에서도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이 있어서 이것도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면책 감액 없는 암보험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이 보시면 40대 남성이에요. 일단은 주계약 100만원이고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만원 구간부터 있고요. 100만원도 있어요. 100만원은 50만원 플러스가 더 되기 때문에 100만원 또 100만원은 플러스가 계속 되기 때문에 누적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년 난 90세 갱신형으로 20년 갱신형이에요. 40세니까 60세 갱신, 80세 갱신 이렇게 해서 두 번까지 갱신이 가능하겠네요.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23,19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40대 남성 기준으로 50년 나 5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비갱신형은 없고 갱신형밖에 없지만 50년 갱신형이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5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90세까지는 보험료 인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갱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년 나 50년 정기납입이에요. 아까 전에 20년 나 갱신형과 똑같습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들어가고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근데 보험료는 얼마냐? 좀 비싸요. 62,991원. 보험료 인상 없는 90세까지 쭉쭉쭉쭉 62,000원으로 보험료만 내시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50년 나 50년 만기 갱신형 부담되신 분들은 뭐 40년 나 40년 만기, 30년 나 30년 만기, 20년 나 20년 만기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요. 다음은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20년 나 20년 갱신형. 그래서 일단은 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또 100만원 플러스가 되니까 200, 300,
300에서 200만 원 또 추가로 되니까 500. 500에서 또 추가로 500 되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28,16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0세. 네. 40세. 여기 보시면 50년나 5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일단은 50만원, 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역시 보험료는 65,000원으로 9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이 타사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타사는 100만원이나 200만원부터 보장이 되지만 50만원부터 약과 명수중이든 병원비의 급여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 또한 국내 최초로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DB손해보험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아까 하나보다는 저렴하죠. 유병자 간편 355임에도 불구하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매우 이 글씨가 왜 이래 이거. 예.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이냐? 예.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그래서 10년 갱신형이에요. 타다는 20년 갱신형인데 10년 갱신형. 요게 좀 단점이죠. 10년 갱신형. 요게 단점이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부터 나오는지 보험안과 실제로 지금 가입서에서 제안서 보면서 50세 여성 3호 간편보험에 대해서 지금 가입서에서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안 나와? 네. 자,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네, 있는데요. 간호간병 이거 다 넣어 드렸어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거.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보험료가 싼 만큼 비지떡이다. 200만 원 이상부터 돼요. 한화처럼 50만 원 안 돼요. 100만 원 안 돼요. 200만 원부터다. 200만 원. 200만 원부터니까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죠. 200만 원까지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DB는 탈락.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거. 자, 다음은 20년 나 20년 자동갱신형으로 KB 손해보험. 역시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 나 20년 갱신. 그런데 상해 질병 치료중금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20년 나 20년 갱신 그리고 DB처럼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부터 DB처럼 10년 갱신형이 아니고 20년 갱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처럼 50만원부터가 아니고 또한 일단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나는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포기할래. 그리고 50만 말고 100만부터 할래. 나는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가장 큰 장땡이야 하신 분들은 KB 손해보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병원비, 나는 보상받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50만원부터 보상을 받기 원해. 그리고 사람비는 모르니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도 보장을 받기 원해 하신 분들은 한화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농협생명. 자, 농협생명도 20년 갱신형이에요. 그리고 1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화처럼 50만원, 국내 모든 보험사에 50만원부터는 없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안 된다는 거. 농협생명 100만원부터. 역시 보험료는 46,000원. 역시 KB보다는 조금 좀 많이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고요. 가장 핫한 상품들 위주로 저 보험왕이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50세 여성 삼성화재. 네, 여기서 보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나머지 짜잘한 특약도 다 넣어드렸는데 최소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2만원이다 보니까 짜잘한 담보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자체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하지만 역시 10년 갱신형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 역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만원부터 보상이 된다는 거.
네, DB손해보험이랑 똑같습니다. 10년갱신형이고 200만원부터 보장된다는 거. 그러니까 100만원도 아니고 하나처럼 5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것도 20년갱신도 아니고 10년갱신형이면 보험료가 쭉쭉쭉쭉 인상이 될 예정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도 큰 메리트는 없다. 자, 국내 유일하게 비갱신형으로 운영이 되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자, 하나 은행할 때 하나 손해보험. 여기 보시면 간편보험 355로 가입이 되는데요. 1,000만원까지. 하지만 국내 유일하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비갱신형. 보험료도 저렴한 게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역시 200만원 구간부터 100만원, 50만원도 아닌 200만원부터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보장을 못 받는 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 39,000원부터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날 20년 갱신형으로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그나마 100만원 구간부터 보장이 돼요. DB나 한화나 삼성처럼 200만원 구간이 아니고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겠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 그리고 KB처럼 2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KB와 현대가 가장 좋지 않을까. 물론 한화 손해보험이 가장 부동의 1위고 그 다음에 KB 현대가 다음으로 20년 갱신 100만원부터 타사는 2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10년마다 보험료가 쭉쭉쭉쭉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화손해보험. 일단은 50대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요. 82,000원. 82,000원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55 간편보험 20년날 20년 갱신 그 현대와 KB랑 더불어서 20년 갱신 그리고 현대와 KB처럼 100만원부터가 아닌 50만원부터 네, 보험료가 부담되면 5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35,000원 이걸 빼고요. 나머지 100만원부터 하셔도 돼요. 100만원부터 하시면 35,000원이 빠지기 때문에 35,000원 빠면 한 47,000원부터 되죠. 47,000원. 47,000원부터 100만원부터 시작이 왜 이래 이거 마우스가. 100만원부터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매우 큰 경쟁력이에요. 47,000원부터 보장이 되는 47,000원부터 보장이 되는 일단은 지금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하나부터 하나는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 되는 게 급여가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50대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 각 회사마다 저 보호망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A사 15세부터 60세까지예요. 그래서 상해 주계약은 상해 80% 후유장해 100만원부터 보장금액은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유일하게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되는 거 어디다? 한화손해보험 355 간편보험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죠. 하지만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355 남자는 75,000원 여성은 좀 더 비싼데요 8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 역시 한화손해보험인데요. 아까 전에는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역시 100만원부터 1,000만원. 자, 5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50만원부터 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구간부터 하셔도 보험료가 남성은 15,000원 저렴한 여성은 한 18,000원 정도 저렴하게 6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사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모두 다 보장이 안 돼요. 남성은 28,000원, 여성은 35,000원. 100만원부터 가능하고 20년 갱신, KB 손해보험입니다. 자, 다음은 갱신 주기가 20년 갱신, 그리고 1,000만원,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최저보험료 2만원, 36,000원, 39,000원이죠. 여기는 현대해상이죠. 자, 다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사, 아까 말씀드렸고 E사, 이사는 10년 갱신 상해사만 100만원부터 근데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돼요. 최저보험료 2만원 그래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죠. 여기는 삼성화재예요. 자, 다음은 F 15세부터 79세까지 여기 보면 20년 나 90세 오로지 비갱신형 가입이 되는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하나
하나은행 할 때 한화가 비갱신용 가입이 돼요. 하지만 100만원부터가 아닌 200만원부터고 최저보험료가 3만원. 그래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한화손해보험만 빼놓고 다 보상이 안 된다는 거. 한화입니다. 아,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면 하나지. 하나요. 자, 다음은 G. 15년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10년 갱신. 상해사만 100만원, 200만원부터. 여기는 DB손해보험. 어깨 한 건 이상. 한 건 이상 중복 가입은 안 돼요. 역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안 되고. 그래서 21,000원. 남성, 여성 20,000원대로 저렴하게. 다음은 20세부터 70세까지. 그래서 20년 갱신형이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된다는 거. 그래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안 되지만 보험료도 저렴하다. 여기는 농협생명. 농협생명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갱신 주기가 중요해요. 갱신 주기가 10년은 보험료가 자주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고요. 물론 비갱신형이 좋지만 하나는 200만원 구간부터 되기 때문에 탈락. 그렇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가장 긴 회사로 가입을 1순위로 하시고, 두 번째는 주계약은 연기 조건이 가장 짧은 대로, 세 번째는 보장 금액은 최소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200만원 이상부터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고요. 100만원인 농협이나 아니면 KB나 DB, 아니 KB나 현대해상 요런 쪽. 근데 한화손해보험처럼 병원비가 5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한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 그 다음에 50만원, 100만원 최소 본인 부담, 최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입금액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세 번째는 의무연계조건이 가장 적은데, 네 번째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로, 나머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다 보장이 안 되죠. 이런 쪽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로 네 번째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